안녕하세요. DIY 해주신 것을 환영합니다. 네, 오늘은요. 봄에 맞는 아이디어를 준비를 했어요. 네, 털실을 가지고, 네, 남은 털실을 가지고요. 꽃을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. 네. 좀 따뜻한 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. 이렇게 귀엽게 만들어 봤어요.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까 남은 털실 가지고 한번 해보시기 바랄게요. 자, 그럼 시작해 볼까요? 노란색을 이제 사용을 할 거고요. 5호 바늘을 사용을 할 겁니다. 자, 천천히 해볼게요. 자, 매듭을 다짓지 마시고 이렇게 잡고 있는 상태에서 올려줄게요. 지금 보면은 원래 이거를 다 쪼았었는데 이걸 다 매듭을 안 지은 채로 동그랗게 크게 놔두고 있죠? 자, 그런 다음에 이렇게 크로셰 두 개 두 개씩 빼주는 거. 자, 그 다음 다시 또 이렇게 돌려서 빼주고 두 개씩 빼줘요. 자, 4개씩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요. 크로셰 4개씩. 자, 그런 다음에 이렇게 살짝 쪼아주면 꽃잎이 나오죠. 네, 지금 꽃잎 모양 두 개 나온 거 보이시나요? 네, 이제 다섯 개 꽃잎이 다 됐고요. 자, 시작점에 실을 이렇게 잡고 쭉 당겨주세요. 실 잘라서 이렇게 빼준 다음에 이렇게 꽁꽁 당겨주면 끝! 간단하죠? 자, 이렇게 중간으로 빼내서 매듭을 지어 놓게 되면은 모양이 더 잘 잡힙니다. 네, 좋아요. 자, 이렇게 한 번 더 묶어주면은 벽에다가 걸어도 되겠고요. 아니면 가방이나 이런 거에 어린이들 가방에 걸어주면 굉장히 귀여울 것 같은데요. 네, 오늘은 이렇게 털실 남은 걸로 꽃 만드는 방법 알려드렸어요. 네, 여러분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구독하기 누르셔서 저희 재밌는 DIY 아이디어들 많이 감상해 주시기 바랄게요. 저희 채널 들어오시면 이렇게 뜨개질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재밌는 리폼 그리고 아니면 생활 팁들, 재밌는 팁들 많으니까 오셔서 감상해주세요.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